포항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와의 2020년 계약 만료에 대비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2년 후에는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예고돼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안에 대처는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민원의 지레 겁먹은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초래한 결과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류 쓰레기 165톤은 발효시켜 사료 원료로 판매됩니다. 문제는 음식물에 포함된 물, 즉 음폐수 90톤으로 생활 하수와는 달리 염분과 기름 농도가 높아 정화가 까다로워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포항시는 현재 60%인 54톤만 처리하고 11톤은 포스코와 인근 하수 처리장에서 25톤은 연간 10억 원을 주고 울산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했습니다. 포항시는 2011년부터 대책을 추진했지만 현재 장소에서 시설을 전면 교체할지 아니면 하수 처리장이 있는 곳에 병합할지 이도 아니면 제3의 장소를 선정할지를 7년째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10개월 뒤면 현재 처리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는데 오늘 당장 새 입지를 선정하더라도 민원 해결과 공법 선정, 설계, 착공, 시운전까지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포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더 빨리 이렇게 예측을 하고 함께 빨리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이라든가 또 이렇게 검토 과정상 이게 좀 많이 지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도 포항시를 질타만 했지 결론을 내지 못하다 8대 의회 들어서야 선진지 견학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포럼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많이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 의회에서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주민들 불편함 없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환경 시설인데도 인기 없고 굳이 민원 저항을 감내하면서까지 일할 필요가 있느냐는 무소신 행정의 부담은 오롯이 시민의 몫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